393번.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헌법입니다. 394번. 헌법 제1조를 말해 보세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395번. 교육, 근로, 납세, 국방 등 국민의 4대 의무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96번.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 보세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입니다. 397번.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국민 사이에서 의견의 차이와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공권력 작용이 헌법을 준수토록 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398번.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심사하고 대통령이나 장관,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큰 잘못을 저질러 국회가 파면을 요구할 때 그것을 심판하는 일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399번. 여러 가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기관으로 헌법의 최종적 해석을 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며 국가기관 간의 권한 쟁송, 정당의 해산, 탄핵 재판,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400번.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죄 용의자입니다. 401번.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피의자입니다. 402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피고인입니다. 403번.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국가기관의 대리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검사입니다. 404번.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인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호인입니다. 405번.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호인입니다. 406번. 혼인과 이혼, 상속과 유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민법입니다. 407번.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법입니다. 408번. 개인 간 재산상의 피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무슨 법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합니까? 민법입니다. 409번. 범죄와 형벌의 종류와 정도 등을 정해놓은 법률 체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법입니다. 410번.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누군가의 물건을 압수하거나 어떤 장소를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장주의입니다. 411번. 사람을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선임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등 피의자의 여러 권리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란다 원칙입니다. 412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측하여 판단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413번.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생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위자료입니다. 414번. 개인 간의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송입니다. 415번. 법원 이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416번. 법원 이외에 이민자나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417번. 개인 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도움받을 수 있는 공익적 기구는 어디입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418번.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19번. 대한민국의 국적에 관련한 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적법입니다. 420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이 없어도 체류 기간에 제한 없이 주거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주권입니다. 421번. 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차별을 금지하거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422번.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근로기준법입니다. 423번.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입니까? 8,720원입니다. 424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425번.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26번.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출입국 관리법입니다. 427번.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칭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법규입니다. 428번. 법은 왜 있을까요? 법이 없으면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29번.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습니다. 어디에서 재발급을 받을까요? 지방경찰청입니다. 430번. 가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정부 발급 신분증과 똑같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무슨 범죄입니까? 공문서 위조죄입니다. 431번 범죄 중 무임승차, 새치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비교적 가벼운 위법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범죄입니다. 432번 비슷한 범죄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존의 처벌이 약한 경우 더욱 강력하게 대처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법은 무엇입니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433번 그냥 교통사고를 낸 것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 규정된 내용입니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434번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지 않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단투기입니다. 435번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단횡단입니다. 436번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칙금입니다.